닭살 돋는다, 야. 차 안 시켰어? 여기 커피 둘이요. 무슨 고민 있어? 아니. 너 윤대리랑은 잘 만이야? 그건 왜 물어? 나 윤대리랑 일할 때 정남이 떨어진 적 많았어. 일이야 똑부러지게 하지. 자기가 질척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 질척되는 꼴도 못 보는 애야. 난 그 점이 좋은 건데? 그래. 지 눈에 안경이지 뭐. 이모, 나 100만 원만 빌려줘. 갚을게. 아, 새 신랑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아, 새 신랑이니까 돈이 필요한가? 어디다 쓸 건데? 친구들하고 총각 파티를 좀 과하게 했어. 그래서 마이너스야. 한꺼번에 못 갚고 나눠서 갚을게. 사정 좀 봐주면 안 될까? 어째 너답지 않다. 부탁이야. 알았어. 계좌번호 줘. 홈뱅킹으로 넣어줄게. 고마워 이모. 내 돈 떼먹을 생각은 하지도 마. 내가 살 테니까 나가자고. 아, 나가봐야 비싸기만 하고 맛도 여기만 못해요. 아무튼 따라와요. 아이고 참. 아, 쌈밥 놔두고 뭐하러 돈을 써요. 내가 1년에 한 번쯤 솥찌개 나와서 고기를 먹는데 오늘이 그날이야. 아무래도 동생하고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없는 돈 탈탈 털었어. 말은 고맙지만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부침성 있게 대해줘서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아무 소리 말고 어서 들어. 응? 어서 들어. 네. 먹으라고 하니까 먹긴 먹는데요. 고기 아주 은하네요. 형님도 드셔보세요. 맛있네. 아우, 입에 착착 감기네. 형님, 우리 떡볶이에 맥주도 한잔 합시다. 나는 회나 고기는 맨 입에 먹으면 뭔 맛인지 모르겠던데. 여기요, 맥주 한 병 줘요. 이리로야. 자, 형님 한 잔 받으세요. 형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지요? 인연이지. 인연이고 말고. 자, 건배. 건배. 그래, 이 맛이에요, 이 맛. 어제는 왜 안 나왔어? 신혼여행 간 손주 내가 돌아오는 날을 하루 종일 지지고 못 갔죠. 동생은 참 복이 많은 사람 같아. 에, 많죠. 많다고 할 수 있죠. 자식은 몇이나 두었나?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아들 착해요. 우리 아들은 곧 이민 가는데. 이민? 예. 저 자식은 벌써 들어갔죠. 딸내미 유학 보냈는데 뒷바라지로 들어갔다가 눌러 앉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기러기 아빠 더 이상 못하겠다고 저 자식한테 들어가기로 했어요. 아이고, 미국 가서 자리 잡으면 제일 먼저 나 초청해서 미국 구경시켜준댔어요. 근데 형님은 자식은 몇이나 두셨어요? 자식이 있으면 살 맛이 좀 날래나? 아, 지금 딸내와 있다면서요. 그게 친딸은 아니고 그냥 수양딸. 아휴, 눈치밖에나 자셨겠군요. 혹시 재산까지 다 털어주고 찬밥 신세 드신 거 아니에요? 털어줄 재산이나 있고. 슬로우.
슬로우 킥킥 다음 슬로우 킥킥 슬로우. 아. 병수 씨 골반을 이렇게 틀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팔은 올려주시고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보여주세요. 말이 좋아 스포츠 댄스지. 옛날엔 춤 잘 추면은 제비라고 그랬어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달라요? 아까 얼핏 보니까 완전 제비 폼이시던데요. 사모님, 한 곡 땡기실까요? 아까 선생님 파트너 유부녀죠? 글쎄, 안 물어봤는데. 그렇게 댄스 좋아하다 가정 파탄나면 어쩌려고 그래? 마. 왜 이렇게 심통이 났어? 타고난 몸치라 아무리 노력해도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서 배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겨우 며칠 하고 그만두는 거야? 누가 그만둔댔어요? 돈 아까워서 악착같이 가서 국민 체조라도 하려고 그래요. 이 스텝 단계에서는 남자 향기 근처에는 못 가지. 염장은 질러요, 염장은. 그저 네 진장 제대로 한번 만나지도 않고 거절한 거 좀 너무하지 않았어? 한번 만나보고 거절하는 게 더 심한 거죠. 내 시간도 아깝지만 그 사람 시간도 낭비하는 거 싫어요. 그러다 처녀 귀신 된다. 처녀 귀신 보신 적이나 있으세요? 아이고 말로는 박명수 못 당하지. 그만 가자. 에? 아니 아직 술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가긴 어딜 가요? 봐요 아직 남았잖아요. 어서 드세요. 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운전해야지. 까짓 거 차 두고 택시 타고 가면 어때요? 야 임마 내가 무슨 재미로 너하고 고주망태 되도록 술을 마시냐? 아, 재봉틀에 손가락을 넣고 기웠냐? 성한 데가 없네. 아 업종을 잘못 골랐다니까 그러네. 에휴 이러다가 어느 세월에 비행기를 탈지 모르겠네. 에휴. 옷 수술하는 거 다 때려치우고 그 다림질 배워서 세탁소나 차려야겠어. 그 웬만한 바느질은 선미 엄마가 다 할 줄 아니까. 아 비장과 모식갱이가 받았냐? 아 비자만 받으면 장땡이요. 그 기술 배워놓고 바로 받으면 돼요. 아 누나 그 눈먼 돈 아니 임자 돌려줘야 한다고. 예 애미야 너 처음부터 며느리 버릇을 잘못 가르치고 있어. 어제도 저희 집으로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곱게 자란 아이가 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형편대로 해야죠. 그래도 그러는 법이 아니야. 며느리는 어디까지나 며느리야. 불편해도 재워서 보내야지.